김밥의 경기도 중계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김밥은 현재 1승을 거두고 있고 큰아이2는 네. 1패를 안고 있습니다. 네. 비빔밥이 방금 전 경기에서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던 모션 스포츠에게 승리를 거뒀었죠. 네. 아 지금 백보드 맞고 두 점 성공했습니다. 비빔밥의 선제 득점. 큰아이도 던져봅니다만 에어볼이었습니다. 비빔밥 선수는 신장들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습니다. 19세 네. 이하 팀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네. 정말 장신의 선수들로 막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균 신장 가장 팀에서 가장 작은 신장을 가지고 있는 강현우 선수가 신장 180cm예요. 네, 180인데 팔이 길어서 네, 더 커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앞쪽으로 골밑에서 득점 성공. 아, 엄청난 블락을 보여줬던. 네, 스코어 3대 3. 탑으로 내줍니다. 전진 패스. 아, 하지만 그 전에 백경환 선수 대단하네요. 네. 그나이 투의 공격. 아 비빔밥이죠. 죄송합니다. 네. 아유, 저 선수 때문에 아까 모션 스포츠가 네 힘들었죠. 힘 아유 기도 한번 못 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번엔 그나이 투는 좀 다른 전술로 비빔밥의 장신들을 네. 좀 상대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요령이 엄청나네요. 네, 그렇네요. 뭐 너무 쉽게 공격, 농구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 네네. 스코어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스코어 5대 4. 네. 비빔밥. 김수환 선수. 네. 강현우. 자이트라인 부분에서. 지금 힘으로 밀어내고. 네. 하지만 공은 다시 큰아이 2입니다. 패스가 조금 패스를 좀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빔밥의 공격. 여기도 아 지금 라인을 밟았습니다. 네. 한 점으로 인정이 되죠. 아유 나이스 패스입니다. 네. 아유 비빔밥이 진짜 캐스터님 말씀대로 진짜 네. 비빔밥이. 예. 다채로운 내용을 네. 모두 가지고 있어서 비빔밥이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 내용이 뭐 편안하네요. 이 선수들이 키만 큰 게 아니라 네. 정말 기량을 고루 갖춘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나갈 때 안 나가고 나갈 때 나가고 굉장히 뭐 앞서 경기를 쉽게 하네요. 비호님이 말씀드렸던 네. 말씀해주셨던 네. 울산 LHW와 비빔밥이 붙는다면 감히 예상하기 어렵겠지만 네. 네. 뭐 지금 비빔밥 팀이 경기를 박빙의 경기를 한 적이 없어서 네 비빔밥 예 굉장한 포스트 플레이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있습니다. 저기 어마어마한 저기 공룡이 있어가지고 네. 네 저거 공룡을 어떻게 묻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케빈 가넷도 있고 샤키노를도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네, 지금 현재 스코어 8대 5 남은 시간 5분 20여 초고요. 비빔밥이 석점 앞서 있습니다. 몸싸움하는 거십시오. 네. 어우, 대단하네요. 저런 요령이. 아우, 엘리트 선수보다 엘리트 선수도 저런 농구를 하는 선수가 별로 없는데. 네. 아우, 요령이 대단하네요. 고교 선수들의 네. 플레이가 맞습니까? 고교 선수 플레이라고 보기보다도 네. 아주 뭐 노련한 플레이라 뭐 저런 농구를 한다는 거는 뭐 네.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지금 방금 다시 보기에도 나왔지만 저런 플레이는 제가 어렸을 때 네. TV에서 보던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요. 거의 경기를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네. 걸어다니는데도 할 거 다 하고 네. 저런 선수들은 뭐 영리한 거죠. 머리가 아주 그렇습니다. 네. 다 보고 하고 있습니다. 시작까지 제가 봤을 때는 LHW랑 저 선수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10대 5로 스코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경기 초반만 하더라도 큰아이 2가 비빔밥을 잡아낼 수 있는 장면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여졌습니다만 네. 비빔밥의 그런 힘에 좀 밀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1당 100입니다. 1당 네. 패스 포스트 볼 들어가서 볼아웃 또 잡아오고 이번에는 네. 끊어냈습니다. 나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뭐 선수를 시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러닝이 얼마만큼 빨리 올라오느냐에 네.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 저 정도 센스면 뭐 또 이게 네.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그리고 또 2020년 도쿄 올림픽에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많이 성장한다면 정말 올림픽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우 대단합니다. 2점슈터 지금 넣었습니다 방금. 네. 네. 아 MVP네요. 12대 5. 이 경기를 보고 있는 고교 지도자 선생님들 스카우트하러 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왜 가겠어? 미드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오늘 해설위원 하시는 중에 굉장히 네. 많은 선수를 좀 탐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어, 엘리웁인가요? 대단하네요. 어우. 네. 어우, 예, 비빔밥 팀 정말. 엘리웁까지 보여주고 있는 비빔밥. 네. 아우, 저 정말 멋지네요. 네. 라인 밟아서 한 점이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낸 비빔밥 다시 한번 슈팅 백보드 이용했습니다. 저런 요령이 네. 어, 현직 선수들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네. 볼 센스랑 굉장히 타고났네요, 저 선수. 그렇습니다. 네. 공부를 아마 잘할 거예요. 네, 저 정도 센스가 있는 애들. 운동을 잘하는 선수는 공부를 또 잘하지 않습니다. 네, 머리 나쁨 절대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학창시절에 운동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근데 네. 공부를, 농구를 잘한다고 운동을 잘하는데도 공부를 또 잘하는 건 아니고요. 아, 네. 네, 얼마나 관심이 있냐. 그렇군요.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는 15대 7. 네, 지금. 거의 뭐 조금 전에 엘리온 모습이 대단합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프로농구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엘리온 슛이 3x3 예전에 백스포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최중년 이종현이 네. 저런 플레이를 둘이서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네. 네, 그래서 막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은 자유투 두 개가 주어졌죠.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키는 크나이투 스코어 9대 15입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크나이투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점수 차입니다. 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비빔밥이 따냈습니다. 네.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탑에서 구색이 잘 맞네요. 페네트레이션 돌아오면서 잘 터져냈습니다. 비빔밥 팀이 굉장히 구색이 좋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강현우 선수가 180cm임에도 불구하고 스피드가 네. 또 꽤나 빠르고요. 네네. 장신 선수를 잘 살려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이트 아무래도 농구를 얕게 잘 하네요. 아우 어떻게 저렇게 헤이커를 쓸 생각을 하죠? 블락킹을 당하고도 두 점을 성공하나요? 보고 한다는 거죠. 보고. 네. 보고. 아무래도. 저런 스틸을 한다는 네. 센스는 뭐 아우 저는 정말 오픈 찬스 잘 쏴 들어갔습니다. 정말 우리 캐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비빔밥에 그게 있네요. 올라운드 플레이. 그렇습니다. 네, 어느 순간 스코어가 18대고 더블 스코어로 벌어졌어요. 네네네. 아 그냥 뭐 웃으면서 이렇게 경기를 해버리네. 네. 크나이투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끝까지 경기를 해주는 게 네. 제 생각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렇게 봐주거나 이런 것보다도 네. 경기를 경기답게 마무리 짓는 게 예, 보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선 라운드가 한 라운드 더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라인 밟았고요. 득점 성공했습니다. 21점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20점입니까? 라인을 밟았기 때문에 아. 비빔밥의 공격. 페네트레이션. 비빔밥 선수들은 운동을 꽤 잘하는 애들이 많네요. 굉장히 탐을 내고 계시는. 아유 탐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강혜연 위원님.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네. 수준이 계속 높아져야 대한민국 3x3 네. 농구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농구가 사실 제일 하기가 편하고 네. 뭐 장비도 필요 없고 간단하게 네.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골대 하나만 있으면 공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 네. 예, 뭐 국민 스포츠가 됐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더 네. 많은 농구에 대한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픈 찬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경기 시간은
20여 초가 남은 상황에서 승부의 추는 많이 기울었습니다. 아우 저 보십시오. 뭐 유연합니다. 어 드리블을 어 네. 어이구 어, 네. 저렇게 일부러 안 넣고 일부러 넣지 않은가요? 네 콜드 게임 될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똑똑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똑똑합니다. 아 이 슛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 시간 5초를 남겨놓고 비빔밥이 21점 이상을 득점하면서 네? 큰아이2에게 무려 22대9 13점차 대승을 거두면서 2승의 자리에 먼저 선착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경기 현질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빔밥 팀이 아주 좋은 경기력을 봤고요. 네. 뭐 스코어를 떠나서 아주 멋진 경기였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제 다시 오픈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짠과 텐션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앞쪽으로 홀리테스 득점 성공. 아유, 엄청난 블락을 보여줬던 아 비빔밥이죠? 죄송합니다. 네. 아유, 저 선수 비빔밥의 공격. 여기도 아 지금 라인을 지금 비빔밥 팀이 경기를 박빙의 경기를 한 적이 없어서 네, 비빔밥 예 제가 포스트 플레이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어마어마한 저기 몸싸움하는 거예요. 네. 어우 아, 대단하네요. 저런 요령이 아우 엘리 노련한 플레이라 뭐 저런 농구를 한다는 거는 뭐 네. 네. 많이 성장한다면 정말 올림픽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우 대단한 거지. 아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어우 엘리엽인가요? 대단하네요. 어우 네. 어우 예. 어우 저는 엘리엽 모습이 대단합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프로농구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엘리엽 슛이 스트레스를 한다는 선수는 네. 뭐 아우 저는 정말 오픈 찬스 잘 쏴 들어갔습니다. 정말 우리 캐스터님 말씀 라운드가 한 라운드 더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라인 밟았고요. 득점 성공했습니다. 12점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똑똑합니다. 아, 이 슛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 시간 5초를 남겨놓고 비빔밥이 21점 이상을 득점하면서 네. 큰아이2에게 무려 20점